연달솔 국달솔을 참수한 후 국족 연족 군사들 대부분이 죽거나 도망쳤다 들었소. 어째서 군사를 해산치 않았는가? 이미 강은 건넜고 나룻배는 부서졌습니다. 무슨 수로 다시금 강을 건너 여구와 한자리에 서겠습니까? 하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해자평이나 광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그 말씀을 하시고자 부르셨다면 신은 그만 가보겠나이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은 여광 왕자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광희에게 전해주게. 여부에게 투항을 권하는 서찰을 신이 전할 까닭이 없습니다. 투항을 권하는 것은 아니네. 그저 이 고모가 조카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밝히는 것일 뿐. 내려놓게. 자네에게 줄 것이 없군. 어디로? 어디로 갔었단 말이야? 말을 가져오라! 내 말을 가져오라 하소! 을마을 매장포는 가실 수 없습니다. 마마! 마마! 신을 두고 가실 수 없나이다! 마마! 해자평, 어찌 지금 오는 것이오? 저들이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췄네. 어찌된 건지 알고 있는가? 이게 뭔가? 공주 마마께서 전하시는 것이옵니다. 처음 어라하를 이 자리에서 배웠지요. 그때가 이 여화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랬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한 걸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어라하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이제라도 반란을 멈추시게 하면 그대와 내가 완월당과 구수가 근희와 광희 함께 배를 띄어 술잔을 나누며 웃게 될 날도 오리라 믿소. 다음 생에서는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아니, 다음 생에서는
군왕으로 태어나지 마십시오. 궁주. 백제는 불세출의 영웅이신 어라를 만나 광영을 누리고 있으나 정작 어라께서는 행복치 않으셨습니다. 원래 영웅의 자리란 피의 자리요, 외로움의 자리요, 홀로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쓰라림의 자리이니. 궁주, 이 여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결자 해지. 이 위례 공주 여화의 원망이 오늘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만 제가 다 끌어안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짓을 한 게요? 이 당산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이 있다 합니다. 구슬을 위해, 황희를 위해, 해자평을 위해, 진족을 위해, 저로 인해 꾸준 목숨을 잃은 굽나오 연도숙을 위해, 무엇보다 어라하를 위해서, 어라하께서 꿈꾸시는 찬란한 백제를 위해, 이 여화의 머리끈을 묶었나이다. 여화야! 여화야! 이 못난 여화의 목숨 하나로 위례궁을, 광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야겠네. 가엾은 황희를 어라하의 아들로 여기고 살펴주십시오. 그래야지. 진족을 살려주십시오. 어라하, 마지막으로 구슬을, 구슬을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광아, 이 고모가 너를 떠나는 것은 너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제껏 너를